고소함이 2배! 튀기면 더 맛있는 튀김계란 간장 버터밥! 안 보면 후회할걸? 안녕하세요, 쏘미입니다. 오늘은 튀기면 더 맛있는 간장계란 버터밥 만들어 볼까요? 팬에 기름 한 컵 넣어주고 불을 켜줘. 계란 두 개 열심히 풀어주고 기름이 160도 정도가 되면 뜰채 위에 계란을 부어줘. 비주얼 대박이지? 만들어진 계란 튀김은 바삭해지도록 채반을 펼쳐 식혀주면 돼. 자, 이제 밥 돌려주고 계란 후라이를 취향에 맞게 구워줘. 난 살짝 튀긴 계란. 밥 위에 계란 후라이 담아주고 실온에 살짝 꺼내둔 버터를 얹어줘. 팬에 설탕 간장을 넣고 살짝 데운 뒤 불을 꺼주면 돼. 튈 수 있으니까 흰옷은 입지 말고. 밥 위에 불향이 가득한 간장 뿌려주고 쪽파 있으면 솔솔 뿌려준 후 마지막 하이라이트, 계란튀김까지 뿌려주면 완성! 안 그래도 맛있는데 튀기면 당연히 더 맛있지 않겠어?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와, 노른자가 아직까지 터져. 이게 튀긴 계란이 되게 포슬포슬하면서도 바삭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간장 자체에도 한번 태운 다음에 있기 때문에 불향이 많이 날 거예요. 조금 더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에도 있으시면 넣으면 비주얼도 좋고 일단 파향이 저는 살짝 나는 게 좋아가지고 넣었는데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대파 썰어서 넣어도 괜찮아요. 짠! 잘 먹겠습니다. 와, 난 진짜 이 식감 너무 좋아. 대박이야.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진짜 높아요. 그냥 조미김으로 같이 먹었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쪽파가 또 맛있어. 간계밥, 추억의 밥이잖아요. 맨날 학교 가기 전에 맞아, 맨날 저 머리 말리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으면 입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준비하고 있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야. 엄마가 생각나는 맛. 원래 이런 거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. 이렇게 먹어야 돼. 계란 튀김? 할 때 한꺼번에 막 와르르 부으면 안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.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부을 경우에 몽글몽글하게 덩어리가 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나눠가면서 얇게 부어서 작은 방울방울의 튀김들을 만들어줘야 조금 더 바삭하고 고소한 계란튀김을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간장을 태우실 때도 처음에 기름 두르고 설탕 넣었을 때 젓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. 설탕이 덩어리지니까. 맞아요. 간계밥 하나를 먹어도 난 좀 분위기 있게 먹고 싶다. 이게 아니야. 바로 나의 간계밥이야. 약간 저한테 물든 것 같은데요? 이게 나의 간계밥이다. 여러분들도 튀기면 더 맛있는 튀김 계란 간장 버터밥 꼭 만들어보세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 튀기면 더 맛있는 간장게탕. 간장게. 아이씨, 맛있어. 아, 뭘. 너무 맛있대.